됩니다. 물론 상대는 이런 빠른 템포와 경기 이런 조율 능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고, 우리가 선제 득점 이후에 또 김남준 선수의 부상, 중간 미드필드 선수들의 그런 플레이가 좀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된 관계로 상당히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고, 특히 실점 장면이 상당히 아쉽지만 무게중심을 앞으로 가다 보니까 이 당대 역습에 대한 그런 대비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뭐 내용 결과 완벽하게 상대에게 내줬고 빨리 잘 추스려가지고 다음 경기부터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수비는 조직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앙을 책임지고 있는 김남준 선수의 그런 부재가 아쉬웠고, 본인이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고, 전체적인 그런 수비적에서 균형이 조금 흔들린 것 같습니다. 상대의 그런 다양한 공격 패턴에 우리가 정면 크로스에 대한 그런 쉽게 놓쳤고, 누구나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강원은 선제 실점을 빨리 한 게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급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무래도 뭐 코로나 관계로 뭐 리듬이 좀 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고, 경기 체력, 감각 이런 게 떨어짐을 보였고, 교체 카드에 대한 그런 제 판단 미스도 있었고, 근데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박동진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몸놀림을 보여줬고, 근데 조금 또 미들에서 경기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진하지 않았나, 그런 생각이 들고, 좀 미들에서 하여튼 상대에게 좀 많이 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게 오늘 승패에 큰 분수령이 됐던 것 같고, 그 부분 좀 아쉽네요.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